아프리카 TV 시청자 즐겨 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많이 좀 눌러주세요. 따봉. 제품을 뭐야? 제품을 여러 가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잠시만 이거 엄청나요. 나는 이게 우리가 성관계 때 쓰는 콘 디귿인 줄 알았거든요. 오, 키읔 디귿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근데 그게 아니라 터퓸이라. 이게 지금 제품마다 여러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직접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터퓸 응가하실 때 한두 알 변기에 떨어뜨리고 응가하시면 응가 냄새 안 나요. 오, 이런 게 있어요? 와, 여러분 톨레 퍼퓸. 여러분 똥냄새 오지는 분들 썸 탈 때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취방에 초대했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똥냄새가 오지고 지려가지고 진짜 막 여기가 누렇게 떴다. 근데 그 냄새를 썸남이 맡아버린다거나 썸녀가 맡아버리면 이거는 시작부터 깨지죠. 내가 아무리 치장하고 내 외모를 아무리 가꾼다 하더라도 내 방에 있는 똥냄새는 내가 관리를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식당에 가든 아니면 자취방에 내 썸을 데려올 때 오지고 지리는 내 똥냄새를 굳이 썸한테 맡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봐봐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하트들은 하트. 변기통에 떨어뜨리는 건데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로마카롱이래요. 아로마카롱. 아로마카롱? 아로마카롱. 손선풍기 뒤에 부착하셔서 쓰시거나 바람이 부는 곳에 부착해서 쓰시면 천연 아로마 냄새 나요. 그리고 근데 이것도 똥냄새 제거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똥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 변기에 놓고 내 몸에 붙은 똥냄새 배출하기 위해서 이거를 손선풍기에다 붙여가지고 아로마 냄새를 내 몸에다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엉덩이 앞에 이거 걸쳐놓으면 된 거 아니야? 예, 그러면 그래도 되고요. 예. 여러분 다이어트 캔디라고 해서 이거 세 개를 보내주셨는데 물 마시면 점점 배가 불러와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뭐지야? 여러분 다이어트 캔디 3개 드시고 물 마시면 점점 배 불러줘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썸 만나러 가기 전에 한 이틀 전이나 하루 전에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썸 만날 때 똥매렵잖아요. 그러니까 썸 만나기 전에 이걸 먹으면 배가 불러고 이제 포만감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날 똥 쌀 일이 없죠. 애초에 똥 쌀 일이 없으니까 똥냄새 날 일이 없는 거지. 나 이거 써볼래. 지금 바르자마자 톤이 업된대. 여러분들이 내 보고 까만데 간대. 내가 한번 이거 한번 써볼게요. 예.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며 바르는 순간 피부 톤업과 함께 화사함과 균일한 피부 톤을 교연해줍니다. 써있네. 이 정도 바르면 되는 거예요? 많이 바른 거예요? 화이트닝 톤업 크림이라고 써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까맣다고 그렇게 어둡냐고 여보 까맣냐고 하시는데 여보 까만 걸로는 이 바르는 걸로 해결이 안 되죠. 레이저로 조사해야 돼요. 그럼 반만 발라볼게. 그야 전후 비교가 된가요? 얼굴에 다 문대놓고 반만 바른다. 외출할 때용 같은데? 선크림처럼 발리는 것 같은데? 이게 톤업이 된 거예요? 여보의 기본 톤에서 업이 됐잖아요, 하얗게. 우와! 바르자마자 이렇게 확 톤업이 되는 줄 항상 못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볼 때 톤업 한 단계 톤업이 아니라 25단계 톤업. 잠시만, 이게요. 잠깐만, 내가 뭔 말 바른 거죠? 여러분, 25단계 톤업이 되는 크림이에요. 이쪽도 그럼 마저 발라볼까요? 발라봐요. 그래,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만 발라서 그랬어. 그래, 비교 대상처럼 그 홈쇼핑처럼 다 발라야 되니까 여러분은 한 단계 톤업에 만족하지 마세요. 25개 톤업 한 주먹만 짜면 됩니다. 오, 여러분 여러분 크림 하나로 빵이 얼굴이 진짜 시꺼맸잖아요. 사무엘 잭슨처럼. 뭐 사무엘 잭슨 뭔데? 사무엘 잭슨처럼 진짜 까만 피부에서 이 토너 크림 하나로 줄리아 로버츠가 됐어요. 뭐 어때요? 이제 저도 이제 하얀 그 뱀파이어 같아요? 예쁘장해졌어요. 뭐 도련님 같아요. 도련님 같아요 이제 여러분? 네. 근데 이건 외출용이에요. 잘 때 용이야. 그럼 이렇게 잘 때 이렇게 머금게끔 하는 약간 수분 크림 같은 느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톤업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두 달만 해도 톤업 되겠네. 그래요? 아 이게 얼굴만 뜬 것 같아요. 근데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좀 나아졌다. 그죠? 예.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네. 제이드 제홍님 후원 2만 원 감사합니다. 눈 관리는 컴퓨터 화면 많이 보시고 미세먼지도 많아 눈 속에 안 보이는 이물질 제거와 영양 보습을 해줘요. 톤업 화장품은 나가실 때보다 잘 때 바르면 200 효과가 있어요. 나갈 때는 소량만 바르세요. 코페르 화장품은 앰플, 퓨어 시스템 크림, 선크림 순으로 바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이드 정님 지금 큰 후원 해주시고 설명을 길게 써주신 제이드 정님께서 이거를 다 보내주셨어요. 아 이게 자기 전에 바르는 거래. 자기 전 그럼 이러고 어떻게 나가? 자기 전에 발라야지. 25단계를 톤업하고 나갈 일이 없죠. 이게 자기 전에 바르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톤업이 된다고?